자, 그러면 과연 아, 또 이 스타에 이어서 이제 네. 어떤 키워드가 다음 있을지. 뭐가 있을까요? 자,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다음 순서입니다. 네. 궁금한데요. 가요. 가요. 우리는 이제 스타 얘기만 했는데 우리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. 흥겹게 불렀던 노래들. 저는 가요를 좋아했어요. 어릴 때부터. 아. 그러니까 글 읽기 전부터 노래를 따라서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데. 아, 책보다는 노래를. 노래. 네. 아, 뭔가 틀리네요. 아, 네. 예. 어릴 때부터 글도 모르는데 글도 듣고서. 모르는데. 그러니까 한번 듣고 그렇죠. 두 번 듣고 딴 데로 가요. 네, 하다가 이제 부른 노래 예야 시집 가거라. 상냥하고 복스러운 열아홉 살 순이는 굉장히 성숙하시네요. 네. 아니 예야 시집 가거라에다가 또 그 영화 처음에 접한 영화도 그렇고 뽕이고. 야 이게 토크쇼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. 예술적인 끼가 있는 저는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피버 샌드 페블스. 조금 하실 수 있어요? 조금? 나 어떡해. 너 갑자기 떠나가면 그건 안 돼. 정말 안 돼. 가지 마라. 치아라 이거 하시나야. 그랬던 상황이 옛날에. 맞춰서. 야, 진짜 아. 그 노래 슬프잖아요. 네, 슬프죠. 기성 이제 떠나가면 어떡하냐.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네, 정말. 맞아. 네. 어떤 노래 좋아하셨어요? 나는 못난이요. 나는 아. 해도장 서생용과 딕패밀리. 네. 그때 당시의 그룹.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. 그 노래만 나오면 막 그거 하나 교복 입고 학교에서 최고인데 빡빡빡빡빡빡 가지고 헤어져야 할 지금 나이트클럽 나오는 건데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그랬다 맨날 그랬죠 맞죠.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나이트클럽도 옛날에 많이 놀러 다녔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서생원과 딕패밀리가 나오는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술 먹었어요. 나는 못난 이도 하고 막 하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뭐. 네.